아, 그럼 지금 시간이 일요일 새벽 2시 2분. 네. 2시 2분인데요. 와이프하고 애기가 지금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 짬뽕을 하러 좀 가려고요. 지금 24시간 여는 집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짬뽕에 탕수육에 해가지고 한 그릇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짬뽕 지점 오산. 네. 오산에 있는 직영점입니다. 여기는 제가 그 새벽에 한 번씩 좀 땡길 때 와서 짬뽕 한 그릇 먹고 가는 곳이거든요. 네. 여기 이제 뭐 짬뽕주인이라 뭐 체인점인데 뭐 다른 점에서 가서 이제 먹어보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근데 여기 꽤 맛이 좋더라고요. 24시간 집 중에는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여기가 이제 맛이 좀 좋아가지고 한 번씩 먹으러 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좀 새벽에 좀 땡길 때 네. 한 그릇 하러 와봤습니다. 아, 지옥짬뽕 2단계. 네. 그리고 짜장면. 자,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은 그 지금 이제 일요일 새벽인데 제가 가자마자 편집을 좀 해가지고 일요일 한 점심 드실 때쯤 맞춰가지고 올릴까요? 최근에 제가 업로드된 영상들이 직접 가셔서 좀 드셔야 되거나 구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예, 그런 영상들이 조금 몇 개 있었는데 해산물 위주. 예. 오늘은 일요일이고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이제 쉽게 주문해서 드실 수 있는 중식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야, 보시고 혹시 좀 땡기시는 분들은 배달시켜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. 예. 야. 아, 면 찰기도 좋고 촉촉한 게 맛있어요. 자, 역시 또 메인은 짬뽕. 탕수육. 아. 2단계인데도 상당히 칼칼합니다. 찹쌀탕 수육은
사진 딱 찍고 간장 고춧가루 싹 묻혀가지고 뭐가 내려간 느낌이 빡 나네. 국물 들어가니까 어우, 여기 이제 짬뽕 그 국물 베이스 느낌이 약간 이제 고기 국물 베이스 좀 진한 느낌. 예. 근데 딱 적당해요. 고기 국물 그 육수 베이스가 너무 강하면 좀 둔탁한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막 둔탁한 느낌은 아니에요. 여기 공기를 조그만 하나 주는데 이거 공기 그릇이 왜 이렇게 작냐 뭐 좀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전혀 불만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. 밥은 더 필요하면 더 주십니다. 네. 무료로. 자. 자. 나가준다. 안 싸워.
양파 슬라이스 넣은 거를 물에 살짝 담궈놨나 봐요. 아린 매운맛이 없습니다. 아삭한 식감만 좀 거의 있어요.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일요일 오늘은 그냥 댁에서 이렇게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한번 좀 시켜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, 바이바이.